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부산에서 환영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명예도로도 지정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앞 광장입니다. 긴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전투기 편대가 닳든 말든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하늘을 질주합니다. 공중에서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광경엔 시민들의 탄성도 쏟아집니다. 빨갛고 파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하나되는 아세안을 표현하는 공군 에어쇼 등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 나라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아세안 문화원 주변 1km 거리는 아세안로라는 명예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또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세안 중시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메콩회의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독감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 12세 이하 아동들의 감염률이 높아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부산의 독감 감염 의심 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 1,000명당 5.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9명 많았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1세에서 6세까지가 19.9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였고 7세에서 12세의 감염 비율도 높았습니다.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데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독감이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르신의 접종은 한 70% 가까이 되는데 0세에서 12세 예방접종률은 지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 아마 대유행이 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인형극 수대공연 등을 통해 12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예방접종 비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병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또 독감 예방을 위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 씻기를 생활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또 동절기라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또 규칙적인 그런 이제 그 신체 활동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부산시 지정 의료기관 1,494곳에서 시행하며 대상자별로 일정이 달라 보건소에 장소와 시기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 가급적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내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의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내일 오후 송상현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갖고 부산 도심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 도로 등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발 방사능 우려가 높아지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영향 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은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 문제가 불거진 뒤 9월 한 달 동안 6건이 늘어나는 등 11월 현재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전화 문의는 하루에 수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